하나 먹고. 됐어요. 우리 사돈 정원대에서 한 시간 잤지. 오늘 치살 아침인데? 네, 계산원에. 응? 네. 오늘 치살이라고? 네. 치살일 계산원? 천살. 지금 대사생이면 60? 64. 4살이? 4살이? 64, 네. 어제 이제 이 사람인데 누나가 왔어요 가족으로. 어. 그 사람 가족으로 가져왔어.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 사람 지금 대수술 하거나 아니면 감옥 가 있다. 사실 딱 보시고요. 네. 네. 그 깜짝 놀라요? 개대운이죠? 개대운이에요? 네. 대운이? 대수술하거나 감옥 갔다. 깜짝 놀라요. 감옥 갔어. 뭐가 있어서 감옥 갔을까요? 글쎄요. 현관에 왔다는 거 같고. 칠살이 왔는데, 칠살 대운인데 저기 있나요? 칠살이 세졌어요, 선생님. 아, 저기. 선생님, 칠살. 개수에다, 임수에다, 또 개대운에다가 경이 또 개를 또 받쳐주잖아요. 재생사시고. 개수, 임수. 첫째는 형살이 있어요. 아, 사신형. 형살이, 사신형은 내가 그랬죠? 금이 강해서 만들어진 행이야. 금. 금이. 그래서 금이 안 가리겠네. 아. 사신행이 만들어지는 게 사유추? 사유추. 신유술에서, 이거는 삼합의 금국이고, 예? 금국이고, 예. 이거는 삼합이 아니고 방국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강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사신행이에요. 올해 또 병신날이 신축. 축술형도, 이거는 축술형도 있죠. 네. 이거는 금이 강해서 만들던 게 아니고, 이거는 축술형은 나중에 다시, 이거는 수가 강해야 돼요. 축술형은 수가 강해야 돼요? 네. 아, 형사 했잖아. 했어도. 했어도 다 몰라요. 했어도 다른 거에 편집하니까는 거기만. 축술은 축중 개수가 개 신기 신기잖아요, 그죠? 네. 술중 정화를 정화를 술신 정무, 그죠? 네. 축중의 개수가 술중 정화를 충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축술중이에요. 자, 축은 뭐예요? 수. 수의 방국의 끝자락이야. 네. 수. 네. 해자축이죠. 해자축의 끝자락이거든. 네. 이제 수가 들어가는 게야, 자기가. 이제 수가 목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 끝자락에
들어가는데 수는 뭐냐면 인호술 화의 묘지예요. 네. 예? 화의 묘지인데 화 들어가는 이제 이것도 힘이 없어. 이것도 화도 힘이 없어. 그런데 이것도 힘이 없는 놈이 지도 힘이 없으면서 힘을 없이 들어가는 이놈을 갖다 행하는 거예요. 이게 축소입니다. 그래서 수가 강해야 돼. 수가 화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축소형은 사주의 수가 강하지 않으면은 형살이 안 만들어져요. 응? 사주 구성에 가서 수가 강하면은 아, 이 사람 형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응? 수가 약하면 형살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주도 마찬가지. 사신형은 이게 금이 강해서 만들어져요. 금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 원리를 알아야 이게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주에서 금이, 사신형은 금이 이와 같이 강해서 만들어진 형이 살이기 때문에 사주 구성상에 금이 강해야 작용해. 이 금이 강하잖아. 경금, 신금. 사화도 금의 장신지예요. 네. 유금도 있고. 이 반드시 형살 작용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개대운이 왔어요. 이게 칠살. 네? 칠살 대운이. 자, 여기서 정관하고 합을 해도 이 개수가 이 재생살이거든. 그러니까 재생살이. 네? 이 사람은 마누라가 원수야. 마누라는 자기 딸에는 남편을 위한다고 하는 짓거리가 전부 남편, 네? 출세를 방해하거나 남편 얼굴에 똥칠하는 일 맡고거든. 마누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마누라는 집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사주 공국에서 재생사를 하고 있는데 금이 강해서 형사이 작용을 하는데 개대운 또 와서 또 조진다고 이게. 그럼 이럴 때는 뭐냐, 대수술 안 하면 감옥 가 있는 거야 이 사람. 누명을 써가지고 갔는데, 누명이고 나발이고, 운에서는 누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되냐. 판결은 아직 꼭 안 나는 거 아니고 공판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은 내년까지 살다 나와. 내년도. 그 대운이 작용하니까. 네, 이 대운 기간 안에. 기간 동안. 기간 안에는 사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형살이 더 강한, 내년에, 금년에 신금이잖아. 내년에 또 유금인데. 또 유금인데, 진짜. 예. 네. 그 아무리 못 살아도 내년까지 사도 나와죠. 감옥 안에는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겨울은 살아도 여름은 못 살아나는 게 감옥이 돼. 많이 좋아졌어. 아니 이렇게 더운 날 가서 영화 보고 쉬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외국 영화 보면 막 누나가 이제 양 자기는 억울하지. 억울하고 그런 게 이게 몸에서 조져 버리는 게 있잖아. 억울하고 나가는 게 없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12kg 빠졌다는 거 아니야. 이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게 힘들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들어가면 그냥 내 죄값 치른다 생각하는데 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죠. 보통 부인들이 보러 오는데 누나가 보러 왔구나. 와이프가 갔나보다.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자, 지살이는 항상 이거는 12 신살은 연지 기준이라고 했어요. 신자진생 신금이 지살이에요. 인호술생 인목이 인신사에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장생지 맨 앞에 네. 예?
자, 사마감은 장생지가 지사입니다. 지사는 임금이 타는 가마예요. 임금이 타는. 임금이 타는 가마에 비유하는데, 역마는 장수가 타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마음은, 역마음은 이동수가 강해요. 이동할 수 있는 수가. 치사도 강하면 작용합니다. 이동수. 임금도 움직이거든? 가마 타고 움직이거든?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살 자체가 이 세상에 강한, 신자인생이 신금이 강하다. 에? 혹은 사유축 금국을 이었다. 에? 혹은 여기 해명이 목국을 이었다. 혹은 여기 인호술 사주가. 그럼 혹은 여기 삼합은, 삼합은 음양이 없기 때문에, 음양이 없기 때문에 신금이 금이잖아요? 예. 그럼 사유축이 그 사주에 삼합을 이루면 이 사람도 그에 이동수가 있는 거예요. 지사를 힘으로. 사유축 금이라고. 예. 같은 오행이니까. 같은 신금으로. 같은 오행이니까. 자, 그래서 군왕이 타고 나면 가마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이거. 가마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나 가게, 사무실의 경우에 지살 방향이 막히면 안 되고, 신자진생은 신금이니까, 이게 어디예요? 서쪽, 예? 서쪽 방향이 막히면 안 된다. 자, 문이 나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이 나 있는 것이 좋다. 자, 치설 방향에 간판이나 메뉴판, 이런 거 걸어놓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홍보나 선전할 게 있으면은, 이쪽 방향에서 걸어주는 것도 또 유리하다. 치설 방향에 메뉴판을 걸어놓으라고, 선생님? 예. 그럼 신자진생은 서쪽이죠. 인호술생은 이게 동쪽이고 인방향이니까. 네? 이게 자 해자축이 이게 북이잖아요, 그죠? 자, 인묘진 동, 그죠? 사오미 화, 신유술 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신신살에서 인신사의 좌우묘유 지수축미 요 세 개가 다 돌아가는 거거든 신신살은.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오행이 강하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합도 같이 작용한다. 지난번에 역마살에서도 금년에 내가 그랬잖아. 병신년에 역마는 인목인데 그죠? 예? 병신년 역마가 인목인데 인목은 천간을 올리면 간목이 되고 간목 인목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금년에 이동한다. 움직인다. 이거예요. 사무실을 옮기든, 가게로 옮기든, 혹은 뭐, 내가 사는 집을 주거로 옮기든, 이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행상 목이기 때문에, 사주에 해묘미 목국을 형성해도, 에? 이것도, 이거 역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아. 원리는. 원리는, 인신사의 좌우묘유 진수충비 가지고 12신살이 돌아가는데 그게 강하면 작용한다. 도화살도 마찬가지잖아요. 도화살도 좌우모의 도화살인데 자수가 도화인데 해수가 있어도 도화. 네? 신자진이 있어도 역시 도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작용한다.
박대사는 사마왕은 끝글자예요. 신자피생은 진토, 사유축생은 축토, 진수축미, 이거는. 예멸식은 토. 그래서 화계는 천상의 외로운 별에 비유합니다. 천상에 떠있는 외로운 별. 화계가 중중하면 좋아요. 화계가 그 사주에 화계가 많이 있다. 화계가 중중하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 있으면 별로 안 좋아. 세 개 이상 되면 좋아요. 한의사이. 그 다음에 이 화계가 진술충과 토잖아요. 오행상죠. 토기 때문에 경금, 신금 일간이 이 화계에 해당된다. 경금, 신금 일간이 경금, 신금 일간만 이게 화계가 인성에 해당된다. 인성. 진술충이기 때문에 경신금 외에는 인성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죠? 경신금이 돼야 인성에 해당되잖아. 그냥 토생금 하니까죠. 예. 그래서 인성에 해당하면 대학자라고 해서 대학자. 그래서 정인이 튼튼하고, 이게 정인, 뭐, 편인이 해당돼요. 정인과 같이 있으면 좋고, 정인이 튼튼하고, 이게 이제, 화계사에 해당하는 대학자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지금 얘기하는 이걸로 논합니다. 대체적으로 고독하고 가난하고, 설령 기약이 된다 해도 고독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성도라는 건 옛날에 성녀를 얘기합니다. 성녀. 성도와 인연이 있다고 봅니다. 자, 천상의 높은 곳에서 외로운 별에다 배우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 좀 흠집을 납니다. 끈적지근하다는 얘기지. 신화 오해에 해당이 되면 좀 탄생의 부끄러움이 있다. 화계가 중중한 건 좋다고 했어요. 그러나 휴수되거나 파급, 충을 만나면 하여튼 좋은 게 충 맞으면 안 좋고 나쁜 게 충 맞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정은 비록 충명하고 지혜로우나 동분서주할 뿐이다. 화계가 왕성하면 귀하다. 시에 화계가 있는 것은 자식궁에 화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많다. 임수, 개수, 일간이 특히 들어올 때 자식궁이 불리하다고 했어. 여자가 이러하면 자식이 드물다. 일지가 가게 살면 배우자가 별로예요. 항상 일지는 여러분이 사주를 보실 때 일지를 잘 봐야 돼. 일지. 일지를 봐서 일지와 충을 하거나 혹은 형을 하거나 네? 혹은 원진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 좋지 않아. 일지하고 어디를 봐야 되니? 일지하고 일지. 옆에 거. 옆에 시지하고 관계, 월지와의 관계에서. 예. 네? 그다음에 일지가 연지에서 봐서 이게 공황 들었다. 네? 일지 자체가 공망은 없잖아요. 그죠? 네. 일지 자체가 공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지를 가지고 볼 때 일지가 공망인 경우는 역시 배우자분이 불리하다. 대체적으로 사주의 진술충미가 쭉 깔려있는 사람들은
좀 외로워요. 꼭 화개살이 아니라도 좀 외로워요. 이 사람은 신단인생 이게 하겠죠, 이게. 그죠? 멀지가 하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단인생 아닌 경우에서 볼 때 이것도 다 하게, 하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진술 중에 이렇게 깔려있어. 이 토가 이렇게 많아요. 진중 공기가 투관되고 나갈 때, 이거는 인수격, 인수격이라고 하고, 정인격이라고 하죠. 정인격에 정관이 있으면 성격대로 놔줘요. 이 사람 내 손님이었는데, 당신은 시험치면 뭐든지 다 된다고 했어요. 시험치면. 아, 화계가 인성이네. 화계 인성이잖아. 네. 응? 대학자예요. 아니, 그러면 학자가 시험치가, 대학자라는 말이 옛날에는 뭐 대학자, 옛날에는 원서에 이렇게 나와있지, 대학자. 지금 뭐, 대학 교수를 안 하더라도, 하여튼, 시험치면은, 시험 다 된다. 시험치면 안 되는 게 어떻네, 그랬어. 응? 이 사람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는데 약사장이 또 됐어요. 변리사장이 또 됐어요. 네? 변호사장이 또 됐어요. 시험 보면 다 됐네. 아이고, 변호사가 됐으면 고시를 했더니 고시했지. 네. 검사도 했어요. 몸이 답답해서 왔나요? 자기도 어때? 이사주, 이거 이사주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 동네 철학자 가면 사주 베렸다 그래. 베렸다고 그래요? 이 신금이 모석인데, 토다정 매금, 묻혀버렸어. 응? 토가 강하니까? 보석이 땅에 묻혀버리려고 보석 역할을 모른다 이거야. 네. 어? 그래서 자기 딸은 이 정도인데, 어? 이 정도 스펙인데. 대한민국에 한 1% 안에 들어갈걸? 이런 사람은? 그렇죠. 네? 1% 아니죠. 가면 뭐 사주, 개판이라고 맨날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가는 데마다. 사람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 딸은 이제 내가 좀, 이 양반한테 해서 내가 좀 이제 그 하니까 이제 이 양반은 제대로 가는가 보다. 완전히, 어디 동네 아줌마처럼 해가지고 왔어. 네. 일부러 그렇게 오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스타일이 그런가 봐. 편하게 들어가. 너희네 우리가 전혀 뭐. 멋내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장도가 뭐 민 얼굴에 뚱뚱해가지고 배도 이렇게 나왔더라고. 어? 배낭 같은 거 메고 왔더라고. 그리고 당시 사주 좋다 내가 딱 적었거든. 황유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왜 상류충이라고? 아, 사장 성격대잖아. 성격대잖아. 일단은 성격이죠. 정인격에 병화를 쓴다. 정인격에 병화. 병화 정화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병신한테. 이제 저런 경우는 정관이 약하잖아요. 네. 지금 슬기가 너무 심해요. 병화가 생활계 천지 빛깔이야. 이게 전부 다 생해줘야 돼요, 병화. 아. 화생토에서. 아. 내가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못 했지.
정관이 일반 정관이, 합을 해도 합을 하고 있어. 있어도 정관이 약하면은 결혼하기 힘들어. 무신생이면 아 이거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격국을 모르고 사주를 그냥 보면 이게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일반 업으로 보면 엄청난 신강 사주거든. 인생이 많아가지고. 이사주 이제 이런 걸 업으로 보면 이게 간목 을목이 와서 이 인성을 깨줘야 되거든. 그죠? 신강하니까 신강하니까 예? 관살로 가지고 조져야 된다고. 관살을 한다 참 저기 저 재성을 가지고 인성을 깨는 거는 재성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목 을목이 오면은 격이 깨져버리는데. 거꾸로 보면 간목 월봉을 용신을 잡아요, 이거를. 예? 이 간목 월봉 오면 큰일 나, 이 사주. 격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격을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격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원에서 지금 격국까지 하니까 남들은 그냥 업보로만 끝내지. 내가 격국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업보로만 가르쳐주면 이 사주를 제대로 못 봐. 그러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는 가르쳐주는 걸 다 가르쳐준다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들 몫이지 내가 할 일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두고 가니까 사주 좋다. 한 번 더 들은 적이 없대 자기가. 어? 그래가지고 뭐 학교도 별로 안 나왔지 그러더래. 저 서울대 나왔는데 그렇지. 방황을 해가지고 뭐. 이상하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 사주로 가면 가. 신화 월에 해당되는 탄생 구름이 있다는데, 이제 이런 사주들을, 이거는 신사로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격을 가지고 다 사주를 보고 나서 신사를 참고할 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사를 위주로 뭔가를 찾으면 안 맞아, 이게. 이 사람은 자기 오빠도 40회 해가지고 변호사예요. 원래 머리 좋은 집안인가 봐. 집안이 좋은 집안이야. 네. 이 격을 이게 연간에서 격을 만들어줬잖아요. 연간에서. 격을 어디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자식복이 있다, 이 사람은 부모복이 있다. 부모복이 있다. 태어날 때. 예. 네. 격을 어디서 만들어줬냐. 선생님은 격을 시가 해서 만들어주면 좋다고 생각해. 시. 그 격 끝에서. 뭐, 지금 장선생님 격이 연간이잖아. 네. 네? 격을 연간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연간을 만들어줬, 그러니까 부모복이. 부모복이 있는 거야. 그럼요. 옛날에. 그럼 선생님, 그 각각의 그 연주, 그 올주, 시주,
일주가 있잖아요. 연월시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부모한테 이제 좋은 그런 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받을 것도 있고 연월에서 복이 만들어진다. 네. 그러면 금호복이 있는 거예요. 금호복이 있는 거죠. 시에서 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식 중에 반드시 나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다. 효도하는 자식이 있다. 일주는 자신이니까. 일주는 자신이니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 자, 근데 격이 아닌데도 격이 아닌데도 이 연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러면 그 사람도 부모복이 있는 거예요. 밑에는 모르겠는데, 자, 이사주는 이 미중 을목이 통하는 게, 격은 편관격이에요? 네. 그죠? 편관격인데, 이 경금이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이죠. 상관이 편관이 제살인 거예요. 네. 상관이죠? 네. 네. 그러시면 상관 합산인 거예요. 상관 합산, 제살. 지금 이사주에 경금이 없으면 사주 배려 그랬어. 경금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경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을목이 기토를 조지려고 달라드는데 네. 경금이 묶어버렸어. 네. 근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수시목이가 재생산이야. 이게 부모란 말이야, 부모. 자, 우리가 부모궁 정간에 부모가 이게 상관에 해당이 돼.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궁이 길성에 해당되면 좋다 그랬어요. 네. 그건 일반적인 개념이고, 격국을 네. 모르면은 그냥 당신 부모는 상관에 해당되면 당신 부모 개차관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는 상관이라는 이게 십신 상관이 이 사주를 살려준 거예요. 이 사주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서 상관이지만 당신 부모 덕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게 뭐예요? 이 정제가 남았잖아. 남은 게 길성이 남으면 더 빼어나다 그랬어. 남은 게. 합을 하고 남은 게 길성이 남으면 더 빼어나다 그랬어. 더. 이게 신라호텔 이부진의 사주다. 예? 아, 정제가 납니까? 이거 완전히. 그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건이거든? 예? 네, 그렇죠. 지 아버지잖아. 예. 지 아버지가 이건 얼룩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사는 일단 격을 딱 짜놓고 격을 다 봐놓고 나서 이거는 참조할 뿐이지 격을 무시하고 격이 성격 때문에 받은 대로 무시하고 신사에 따라가지고 얘기하면은 쪽팔린다 그래야지 망신당하게 따로 맞아. 자, 하계가 왕성하면 귀하고, 시에 하계가 있는 것이 안 좋은데, 평생 장애만 했죠. 일지가 하계가 아니면 비오는.
자, 천사는 상하하는 첫 글자 바로 앞에 게 천사예요. 그럼 미투가 되죠? 예. 천사는 진수충에 해당됩니다. 사유축은 진토. 진토. 해명이면 술토. 술토. 인원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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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토. 진수충에 해당됩니다. 천사는 이거는 이제 조상 방향이라고 해요. 이때 이거를 조상. 조상이 머무는 곳을 천사라고 해요. 조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조상과 관련된, 그, 뭐, 제사를 모신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천사를 방향으로 오시면 유리하다. 자, 근데 조상이 와야 될 자리에다가, 뭐, 예수 사진을 그러면, 예수님 뭐 십자가를 그러는데 해버리면, 못 오잖아. 그렇죠. 지구도 한 것도 높게, 그게 위치자를 찾아오겠으면 못 오잖아. 그래서 천사를 방향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자, 또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조상이 도와준다는 개념을 볼 때, 천사를 방향으로 최선을 놓고 하면은, 공부가 더 잘 된다. 학업 능력이 높죠. 그러면, 천사를 방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사, 그 신자진생은, 신자진생은, 여기 미, 그, 남쪽으로, 그 방향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신자진생은 남쪽에다가 뭐 이런 거 막 걸어놓으면 안 되겠네요? 종교적인 거는 그런 종교적인 거 걸어놓으면 안 되죠. 거기서 막혀 있어야 되나? 거기가? 아닌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쪽에 뭐 종교적인 물건이나 그림, 액자, 뭐 달력, 어? 그런 거는 상가해야 된다. 이거 어쨌든 안 넣는 게 좋아. 네. 자, 시지모가니 오토녀가 천사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혼담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조상이 빨리 오토녀 빨리 시집 보내려고 그쪽으로. 자, 제사. 제사는 제의 제자잖아요. 제의 제자인데, 삼합의 왕지를 추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합, 좌우면 이거 돼. 예? 제왕지를 충하는 걸 제사. 그러니까 이제 제사리 적군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예? 나를 충하러 달라드는 놈이야. 그래서 제사를 방향이 열려 있으면은 적군이 들어오는 방향을 열어놓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제사를 방향은 막히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돼, 그 방향은. 자, 삼합은 오행의 왕지와 충하는 지지로 마치 적장. 적군이 나를 조지러 오는 것 같다, 이거예요. 제사는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사고, 인재, 관제. 자, 제사에 해당되는 게 고행의, 신자진생은 오행의 화에 해당이 될 것이고, 사유축생은 이게 목에 해당이 될 것이고죠. 금에 해당이 될 것이고, 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신자진생은 항상 제사기 뭐냐 화에 해당되는 불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불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축생은 나무에 떨어지거나 나무에 관련된 그런 걸로 좀 조심해야 되고, 해묘미생은 이게 칼을 만진다든가 이게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인호술생은 물에 빠져 죽는거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놀이 가서. 그래서 사적으로 가면 얘는 뭐 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거 애들 놓고 아니 친구가 바나나 보트 뭔가 타고 들어와서 거기 충돌했는데 거기 튕겨져 나가가지고 걔는 튕겨져 나간 것도 몰랐대잖아요. 뉴스에 나왔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살이 있는 사람이네. 아니 물 구경하다가 남 타는 거 물 구경하다가 거기서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것도
그날 튕겨서 나간 줄도 몰랐대잖아요. 6시간인가 7시간인가 8시간 후에 알았대잖아. 빠르나부터 안 죽었지? 죽었지? 튕겨가지고. 빠르나부터 해요 그게? 그 무슨 버튼, 무슨 버튼지 타고 거기에서 출근해가지고. 저기 방에 침대 놓고 이렇게 머리 침대 방향은 것도 이 결국은 천사에 해당되는 건가? 아, 그런 반화살이라. 반화살이라 해가지고. 반화살에다가. 반화살은 머리 방향. 머리 방향을 뭐 어디? 반화살 방향. 그건 방향살이라. 반안 반. 두침 방향이라도 말아. 반안살. 침시. 그거 뭐, 답이 있지. 아, 아니. 답이 돼. 노천여 씨 집도 못 간다고 그러네. 자, 그래서 재난 사고 이제 그 재산이 목에 나무와 관련된 재해, 목조 건물 붕괴되거나 뭐 추락, 나무에 떨어진다든가 예. 이런 걸 해당돼. 화해 해당이 되면 불조심해야 되는구나. 방음물질, 그죠? 방음물질, 폭발성, 인화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액질에 해당되고 금에 해당이 되면. 자,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신자인생이 사주에 오화가 있을 때 얘기예요. 신자인생이 오화가 사주에 있으면 사주에 있을 때 이거 없으면 신이 안 썼대. 사일 출신이 묘목이 사주에 있을 때 인후 해묘민생이 사주에 유금이 있을 때 인후 출신이 자수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되지 이게 없으면 신이 안 썼대. 자, 그래서 금에 해당이 되면 금속 제품, 기계, 칼 등에 의한 재액을 당하기 쉽고 수에 해당이 되면 수액이라는 게 물에 빠진다거나 물변을 받는다든가 홍수 난다든가 그죠? 그런 쪽으로 판단하라. 자, 재산은 항상 내가 사업장을 뭐 꾸민다든가 내가 사무실을 뭐 한다든가 할 때도 재산 방향은 항상 조심해야 돼. 그쪽에는 적분이 나를 노리고 달라드는 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게나 사업장, 공장, 사무실, 건설 현장 등의 방위를 정할 때도 활용하는데 이 방향은 조심해라. 적장이 후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으로 사고가 터질 위험성이 높다. 재산 방향은 나의 방위자가 도사리는 것으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재산에 해당되는 띠. 그러니까 신자진생은 재산에 해당되는 게 오화잖아요. 그죠? 예. 그 오화에 대한 띠,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는 추종관계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내가 상사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좀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나중에 좀 잘 친하다가도, 원래 충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서로가 호감을 많이 빨리 가진대. 근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아. 합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호감을 좀 덜 가져도 오래 가. 그런 관계. 자, 재산이 일지에 있으면 역시 일지라는 건 항상 제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참고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일지에 정제가 있다. 남자 입장에서. 정제가 오가다 이거예요. 어? 그러면은 내 마누라가 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자, 여자 사주가 일지에 이 살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으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남편 등이 없고 재물 손실이 많다고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장성살 이거는 이제 제 힘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왕지. 자홍 왜 왕지? 왕지. 정말은 전쟁을 하면 군수품을 저장하는 곳이다. 내가 가장 네? 실권장한 장군이다. 장수장자다. 네? 그래서 신자전의 실권장, 실권은 뭐냐? 자수가 실권이야. 그죠? 사회축의 유금이 실권이고, 요묘, 모화가 실권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다 허당이잖아. 자수가 있어야 합의되고, 반합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자수 없으면 신지는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근위를 상징하며 문무를 겸비해서 출세와 승진 번영을 의미한다. 신자진생에 자수가 있다. 있을 때 얘기예요. 있으면 이 장성살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지. 신자진생이 자기 왕지를 가지고 있다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 자, 진취적인 인내심이 강하여 군인이나 경찰, 스포츠 선수로 대성한다. 자, 여명이 이 살이 있으면, 여자가 이 살이 있으면 강하지 않니? 네? 그 남편을 극한다 해서,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을 활용한다. 자, 일제 이 살이 있으면, 일제 장성살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그게 길신이 상부해주면 좋다라는 거는 지우시고, 그러면 격경사가 있다. 그거 지우세요. 좋지 않으면 이별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일지가 자수인데 이게 남자일 경우에 정제에 해당이 되고 여자일 경우에 정관에 해당되면 자기 배우자분이 자기 자리에 있는데 그걸 이걸 이 장성사를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 배우자분이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걸 가지고 장성사 있다고 해서 그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이거는 이 살은 12신살은 부수적으로 창조할 뿐이다 이거죠. 자, 장성살 방향은 무조건 막혀 있어야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내 뒤쪽이 막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뒤가 뚫린다는 건, 뒤가 뚫려 있다는 거는 허하다 이거예요. 풍수에서도 항상 배산인수를 하는 이유가 뒤에 산을 등지고 뒤쪽을 등지고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앞을 바라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장성살은 막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신자진생이 생은 북쪽을 등지고 있는 거죠. 북쪽을 등지고 있어야 예. 된다. 그래서 삼살, 삼살, 세파, 세파살도 지난번에 할 때도 내가 똑같이 증명했잖아요. 신자진생은 북쪽을 등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유축생은 서쪽을 등지는 게 좋고, 서쪽을 경유미는 동쪽, 인호술은 남쪽. 그래서 인호술생은 북향집이 사실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북향집이 살면 불편하다고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북을 피하고, 정북만 피하면 돼. 정북만 피한다기 보다도, 정남향만 피하면 돼. 인호술생은 자기가 화가 자기 기운이기 때문에, 예? 화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기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화가 자기 본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에 앉아 있어서, 앉아서 바라보는 쪽은 항상 좌와향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내 개인 사무실을 한다 하면은 장성살 방향으로, 방향에서 내가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출입문이나 창문병이 있어 터져 있으면 자신과 인연이 아닌 곳에라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재물이 안정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안전자리 뒤쪽이 장성살이 해당이 될 때는 막혀있는 쪽으로 있는 게 좋다. 이건 사무실을 내가 자리 배치를 할 때도 참조해서 하십니다.
자, 관암살은 좌오모유 왕지 바로 그 다음 칸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자들이 축이 되고 유 다음에 뭐예요? 술. 신수충에 나는 묘 다음에 진. 예. 오 다음에 미. 미. 그러니까 장승살은 한 칸 다음이니까 그래서 관암살 방향은 한때 저기 역학하는 사람 중에 박이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삼각지 근처에서 그 삼각지 근처에 저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양반 이 양반한테 배웠던 사람이 저한테 배워 공부하러 와요. 지금 그 양반이 지금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 철학을 하고 있어. 철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철학을 하고 있어도 격국을 모르면, 근데, 15년째 하고 있어, 15년째. 그럼 내가 공부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을 잘 알더라고.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이 양반이 한때 책을 무슨, 이 대웅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어, 대웅법. 문을 이제 열어서 바꾼다 이거지. 이 개운을 이제 고칠 게 있었는지 모르겠네. 바꾸는 거네. 예.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 뭐 팔자가 바뀐다나 하여튼 그 책을 썼어 이 사람.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뭐냐 이 반환살이다. 그래서 머리 두친 방향을 반환살 방향으로 자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수품. 이제 이게 좌우묘유가 장승살이잖아요. 장승살. 그죠? 예. 장승이니까 이 장군이 있는 바로 옆에는 군수품이 있어야 돼요. 군수품. 물자 저장고. 예? 그럼 풍부하다 이게 뭐든지 물질이. 예. 그래서 그 방향이 반환살이다. 그래서 신자신 책은 정북에서 약간 서쪽으로 조금만 돌려가지고 머리를 두는 게 좋다 이게요. 근데 침대 쓰는 사람들 이게 안 돼. 침대 혼자 쓰면 몰라도 침대가 혼자 쓰면 뭐 예를 들어 정북으로 북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자니까 이게 축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잠을 요렇게 자면 돼. 예? 혼자 자면 몰라도 둘이 자면 이게 안 되잖아. 둘이 자면 이게 뺐다가 이렇게 자는 거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침대를 뭐 이렇게 내면. 그러니까, 침대를 안 쓰고 그냥 이불 깔고 자면 마음대로 그냥 이리 돌렸다 저리 할 수 있는데 침대는 이게 안 돼요. 자, 그럼 부부가 같이 자면, 부부가 같이 잠을 자면 누구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 마누라는 신자지생인데 나는 인우술생이야. 그러면 한 사람 이리 자고 한 사람 다리를 머리 숙여 가지고 어떻게 차이 있냐 이게야. 그렇게 사야 좀 어서세요. 굳이 둘이 같이 잔다면 쓰임. 서로 발을 얼굴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부부를 그렇네. 따로 자야 되겠대요. 부부일 경우에는 가장 중심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심. 가장 중심. 가장 중심. 선생님 댁에는 그게 되나 봐. 가장 중심. 가장이 가게를 꾸려가니까 가장이 네. 중요하죠. 자, 이 살은 그래 좋은 살로 봅니다. 그래 좋은 살로 보기 때문에 장승살도 좋은 살이에요. 성진 출세를 의미하고 말재주가 뛰어나고 인기응변에 능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연지에 있으면 조상의 음덕이 있고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의 관계가 좋고 하여튼 길살, 좋은 살은 하여튼 그렇게 해당되는 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시지에 있으면 귀한 자식을 통한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둡니다.
자, 밑에 적혀 있죠? 잠을 잘 때는 이 방향으로 물리를 두고 자면 좋다. 부부가 다를 때는 남자 중심이다. 남자 중심이라는 거가 가장 중심. 마누라가 돈 벌고 나는 전업주부다. 그러면 마누라 중심으로 해야 돼. 요새 남자가 가정 살인하는 사람 많아요. 여자가 돈 더 잘 벌고, 여자가 직장이 튼튼하고, 남자는 좀 그렇지 못하면 그냥 네가 돈 벌어와라. 내가 그냥 집안 살림할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돈 벌어와라 집안 살림할게 해요. 돈 벌고 들어오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밥 차려주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자를 자기가 이제 전업주부 하니까 이제 마누라 들어오면 자기가 밥 차려주고 할 것 다 해줘야지.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아니지, 청소 안 하지. 선생님 70대 80대들 청소 안 하죠.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해요. 요즘 애들 70대 80대야 뭐. 이거 봐, 지금 젊은 애들은 50대에서 남자들은 쟤 갖다 버려야지 된다고 하잖아. 50대 이후부터는 아우. 선생님 이런 마누라 안 둔 거 선생님 다행으로 선생님 지금 난리 났다. 혼날 줄 알았다. 내가 혼날 줄 알았다. 그런 건 못 써요. 그런 아니 아무리 고쳐도 안 되더라고요. 머리 상으로 그런 것 아니 저기 요즘 시대에 누가 여자고 누가 그 TV에 뭐 요리 하는 사람 있잖아. 예. 그 한번씩 나오는 사람. 백 선생 말고 여자. 아 여자도 있어요. 예, 뭐 따지신 분? 빅마마인가 그 여자. 그 남편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뭐 분리수거 해야 돼.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버리세요. 써먹을 곳이 없어서 분리수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위급할 때 그걸 치우세요. 그 방향으로 피하는 걸 치우세요. 이거 지금 안 맞죠, 그죠? 네. 위급할 때 지금 총알이 들어오는 게 언제 때 119를 갖다 보면 하나는 무슨 밤하네 119. 이사를 할 때도 반환살 방향 좋다. 이건 지우지 말고요. 그것도 지워집니까? 이게 안 맞는 데는 그것도 맞지. 아, 안 맞는 데는 거지. 자, 육회살. 육회. 삼화와는 끝글자. 삼화 끝글자 바로 앞지지. 앞지지. 그러면 묘, 그죠? 그 다음에 해면미는 오. 뭐요? 인호술은 유. 사의 죽은 자. 여기는 자지요. 해묘미는 오. 인호술은 유. 육회. 자, 육회살. 사주 육회살이 있으면 육친, 부모, 형제, 처자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화재나 수재 그런 지우고요. 그냥 관제 등에 말릴 가능성이 있고 성격이 급하고 음침하면 비밀이 많고 여자가 이살이 있으면 산핵 당할 우려가 있다. 특히 여자가 일지나 시지에 이사를 있으면 종교의 신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게 돼. 이, 여자가 시지나 일지에 있으면 진짜 여자를 종교 신체 하면 사람 환장시킨다, 이거. 지금 살림살이 다 갖다 주잖아. 다 갖다 주지, 어? 특히 또 잘못 걸리면, 선임이나 목사한테 잘못 걸리면 목까지 줘요, 마누라가. 맞아요. 어? 몸 주는 거야, 뭐. 아깝지도 않지. 돈 주는 게 아까울 것 같아. 돈만 주, 이미 몸 줬다는 거는 돈 다 줬다는 얘기야. 돈 잡아, 돈 다 주고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몸 달라 하나? 자, 여자가 이 살이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살, 고초살이라고 하는데요. 자, 삼화는 끝 자고 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술토가 되겠죠? 그러면 진술충이네다. 이것도 역시 진술충이 해당됩니다. 네. 충미가. 어, 이거
진술 준비해야 돼. 진술 준비하는 거 같아. 자, 만물이 고갈돼서 이제 말라진다, 고초. 예? 패배, 파괴, 고초, 분쟁, 신체 이상, 소송 등 유발되는 사례다. 사주에게 살이 있으면 매사가 순조롭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발진이 좀 없다. 오혈압, 폐질환, 신장병을 암시한다 그랬어요. 여자가 이 살이 있으면 남편을 구박해 떠나보내고 홀로 독수공방. 눈물 짓는 격이다. 선생님, 이게 대운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운에서 들어가도. 들어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일지 이 살이 있으면, 역시 일지는 항상 파악하라고 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사실 이거, 육해살, 그 다음에 곧, 월살, 뭐, 이런 거는 무시해도 돼. 무시해도 돼. 저는 안 봐요. 육해살, 뭐, 그 다음에 월살, 고초살은 안 봐. 괜히 이거 봐가지고 한마디 잘못하면은 오히려 망신당하기 딸 맞아. 안 맞거든. 그러니까 격국 보고 그냥 격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신선 있죠? 어? 그거 딱 분류해서 하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내놓는다는 가르치면 이거 있다는 건 알아야 돼. 있다는 거. 이게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살이 한 200여 가지 돼요. 이거 사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살만 가지고 돌린다니까. 심지어는 금녀살이라는 것도 있어. 금녀살. 금강화 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있어도, 금녀살 있어도 금강화 개뿔, 사주 격국 파괴 빼봐. 금강화 건 나가리고, 씨. 어? 종이 강화도 못 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그죠? 제일 중요한 걸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결국이에요. 저는 귀인. 이제 천을귀인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 천을귀인을 천을귀인 사주에 있어. 그럼 천을귀인이 사주에 있는데 이게 천을귀인이 사주에서 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금이 천을귀인인데 예를 들면 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깼다. 묘가 천을귀인인데 유금이 있어서 깨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천을귀인이 깨져서 천을귀인이 깨지지도 않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천을귀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깨진 천을귀인 역할을 못 해요. 천을귀인.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냐? 천을귀인은 건강에 배려를 했어. 건강. 네? 당신은 평생 건강 조심해라 이 얘기 할 수 있는. 또 운에서 있잖아요. 운에서 천을귀인이 운에서 들어오다가 사주에 묘목이 천을귀인인데 운에서 유금이 와가지고 천을귀인을 춘했어. 천을귀인을 깨버렸어. 그럼 이럴 경우에도 건강도 문제가 오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도 가야 돼. 그래서 대운은 사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대운을 대비해서 봐야 돼. 선생님, 대운이 순행하는지 역행하는지는 저기 연천간이 음인지 양인지 그 기준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남자는 순행하고 병신년에 태어난 아기는 네, 병신년에 태어난 남자는 순행하고 여자를 육행하는 거죠. 네네. 그럼 내년에는 정유년이면 남자는 육행하고 여자는 순행합니다. 이게 양이면은 남자는 양이잖아. 네. 그래 자기 거니까 자기가 긁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음이잖아요. 네? 음이니까
남자일 경우는 이게 내 음량이 다르잖아. 그럼 꺾고 가는 거야. 남자는 양으로 보고 양과 양이 만나면 순행. 양과 음이 만나면 우리 불타는 곱하기도 플러스 곱하기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해보면 돼. 자, 기타 신살 3제 있어, 3제. 이거는 3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3제 얘기는 어릴 때부터 들어. 절에 가면 3제 어? 등 달아야 된다 그러고, 또 저기 뭐야 저 무당한테 가면 3제 팔라놨다고 어? 구대해라 그러고. 이 3제는 3년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장승지하고 충하는 게 내리 3년을 보면 돼. 이 임하고 신유술로 보면 신지. 자, 여기는 임 묘진으로 보면 되고요. 자, 사화로 충하는 건 해, 자, 축. 방국으로 보면 돼. 자, 여기 해묘미생은 사, 오, 미. 그래서 이 들어올 때는 이 들삼제, 이 나갈 때는 날삼제라 그래. 3제 들어왔지, 지금, 금년에. 3제 들어와가지고, 술년까지 가요. 무술년까지 3년 내리 3제 들어왔어. 아, 3년으로 가는 거야? 예. 3제는 아주 약해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도 이걸 써먹기 때문에, 뭐 절이나 무당들한테 가면 이걸 너무 많이 써먹기 때문에. 절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이건 알고 내셔야 되는 거예요. 12신사라고는 상관없어요. 이거 12신사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삼재 팔란 이래. 네. 그래서 지금 인호술생은 지금 금년에 삼재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삼합 첫 글자하고 충하는 것 충하는 방국이에요. 방국에. 자, 3년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힘은 생각보다 미미해. 자, 3제 들어오는 해에 식구가 늘어나는 건 안 좋아요. 3제 들어오는 해. 삼자하고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혼이나 출산은 예외 안 돼. 결혼해서 식구 늘는 거는 결혼 안 하는 말이에요. 그니까요. 예. 그거는 예외를 하고, 그냥 내가 사는 집에 다른 식구들이 뭐, 우리 저 조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삼재 들어오는 해, 뭐, 우리 집에서 좀 있게 된다든지, 이런 거. 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논으로 해야 돼. 예. 자, 삼재가 나가는 해. 나가는 해는 지금 신년에 들어와가지고 이때 나가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러면 술년에는 식구가 줄어들면 안 좋다. 응? 이때는 늘어나면 안 좋고, 이때는 줄어들면 안 좋아. 근데 죽어버려서 식구 중에 사망해서 줄어들면 그 사람 없고. 그럼 그때 이혼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혼이 뭐 이거 따지고 이혼하나 눈 뒤집어지면 하는 거지. 식구가 줄어들어서 안 되겠네. 네. 자, 다시 겪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교재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대장군 방위. 네. 선생님, 전번에 대장군 방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셨나? 네? 전번에 저기. 전번에 대장군 방위 해주셨나? 이상훈 할 때. 이상훈 할 때, 맞아요. 대장군 방위 해주셨어. 자, 지금은 이제. 신유술 금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예. 해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년, 그전에는 을미년에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지금 대장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기 화국에 있어서 화국에. 예.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옮겨왔어. 예. 옮겨왔기 때문에 이미 이 자리는 기가 빠졌다, 이거. 기가 빠졌다, 이거. 그래서 지금 신유술년은, 예? 3년 내에 남쪽이 대장군이에요. 세팔살하고 약간 비슷한데 아니죠? 이상하게 틀려요. 신유술년은 남쪽이 대장군. 신유술 지나고 이제 해자충년으로 넘어가. 네. 자, 무술기에 경자 신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리로 옮겨오면 어디가 기가 빠지냐면 여기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해자충년으로 넘어가면은 서쪽이 대장군이에요. 그렇죠. 그죠? 응. 대장군이지. 자, 임묘지 내로 넘어가면 당연히 또 해자축이 대장군 북쪽이 얘기해요. 방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서쪽, 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네. 대장군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대장군 방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삼살의 대장군 방으로 가면은 탈나서 사람이 계속 죽어가. 대장군 가지 말라는 이유가 이미 기가 빠진 데를 글로 이사하면은 기가 빠진 데를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 빠진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네. 그 이사하는 데만 해당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이사하는. 예, 네, 이사하면. 대장군 방 이사할 때 봐요, 이사. 이사할 때 이거 대장군 삼살방. 이거 또 무당집 가면 이거 되게 따져 또 이거 무당집 가면 대장군? 어? 누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네 아는 언니가 예. 이사 가자마자 사람이 둘이나 가서 거기 가서 이사 가자마자 죽었대. 근데 삼살의 대장군방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살의 대장군방이 뭔지도 모를 때 그 소리를 들었어. 근데 이게 순환합니다. 이게 항상. 예? 그리고 4, 5미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동쪽이 대장군이겠죠? 3년씩. 신년도 대장군이 남쪽, 유년도 남쪽, 술년도 남쪽.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신살이 끝났어요. 신살이 이제.